안녕하세요. 한국 아공. 오늘은 삼계탕 재료 사러 시장에 왔어요.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 자주 찾는 곳이에요. 삼계탕은 한국에서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인데, 여름에 10일 간격으로 총 3번을 먹습니다. 항상 사 먹거나 엄마가 해준 것만 먹다가 제가 만들어 먹는 건 처음이에요. 곧바로 닭이 있는 식육점으로 갔습니다. 안목을 부위인 머리랑 닭발은 잘라달라고 했어요. 저는 대만에서 닭대가리를 처음 봤어요. 한국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미리 머리랑 발은 자르고 유통하거든요. 기름이 많은 꼬리 부분도 잘랐어요. 닭 구매 완료. 야채 파는 곳에 와서 파도 샀습니다. 그리고 다른 음식으로 먹을 애호박도 구매했어요. 장보기 끝. 집 가는 길에 샤피에 들려 주문한 냄비도 받았습니다. 집에 도착 후 냄비에 있는 연마제를 깨끗이 닦아줬어요. 집에 큰 냄비가 없어서 이번 삼계탕 하려고 산 냄비예요. 그리고 닭을 씻어줬습니다. 몸 안쪽으로 찹쌀을 넣을 거라 윗부분은 목을 안으로 넣어 막아줬어요. 그리고 안쪽으로 물에 불린 찹쌀과 마늘을 넣어줬어요. 녹두나 은행 등 여러 재료들을 넣기도 해요. 하지만 저는 간단히. 이렇게 다리를 꼬고 싶었는데 닭 크기가 커서 그런지 안 꼬아지더라고요. 마늘을 더 넣고 파도 넣어줬어요. 이거는 마트에서 산 건데 삼계탕이랑 비슷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재료들 보면은 삼계탕에 다 들어가는 재료도 위주로 있어요. 물론 삼계탕에 안 들어가는 재료도 있지만 황기나 인삼이나 대추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방에서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나 넣으면 될것 같아서 이걸로 사왔습니다. 한국에서도 삼계탕 만들 때 보통 삼계탕 전용 팩이 있어요. 이거는 아마 계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넣을게요. 대추랑 넣고 닭이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줬어요.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끓이면 돼요. 삼계탕 끓이는 동안 미리 삶아놨던 닭가슴살을 아우한테 줬어요. 냄새가 대만 삼계탕 냄새가 났어요. 아마 약재의 이유인 듯 했습니다. 얼른 꺼내고 닭다리 하나 뜯었습니다. 푹 삶아서 엄청 부드럽게 뜯어지더라고요. 얼른 소금 찍어서 먹어봤는데 육질은 엄청 쫄깃하면서 고기 맛이 강했어요. 굳이 소금을 안 찍어도 되겠더라고요. 삼계탕에 빠질 수 없는 깍두기도 같이 먹었습니다. 국물도 떠서 마셔봤는데 약재 향이 나면서 건강한 맛이었습니다. 소금 살짝 타서 마시니 딱 맞더라고요. 찹쌀 채운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. 닭가슴살은 그냥 먹기 퍽퍽해서 남은 국물로 죽을 해 먹었어요. 아까 남은 찹쌀을 넣고 야채도 넣어서 끓여줬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